자, 볼게요. 자, 어떤 한 실험에서야. 자, 근데 이거 표시해놔. with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뭐야? PPG. 자, 이거 뭐예요? With eyes closing이야, closed야? Closed. 지드. 감채. 그래, 그녀의 눈이 감긴 채 이거잖아, 그지? 그 분사구문 구조니까 진짜. 표시는 해놓으세요. 자, 어떤 실험인데 어떤 실험이야? 한 그룹의 멍키들이 단 하나의 케이지, 우리 안에 갇힌 갇힌 채로. 채로 하는 한 실험에서 이거예요. 그죠? 이게 하우스가 동사로 쓰인 거니까, 그지? 담아두다, 담겨진 거지. 자, 그런 실험에서. 자, one of the apes. 유인원 유인원. 원숭이 말하는 거지. 자, 유인원들 중에 하나가 바나나를 향해 갔대. That instant. 인스턴트가 뭐야? 인스턴트. 즉각적으로. 그래, 동시에가 아니지. 의미적으로는 동시에도 괜찮죠. 인스턴트 식품, 즉석 식품, 그지? 인스턴틀리죠, 인스턴틀리, 그지? 즉시, 즉각적으로.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사람이야, 실험자들. Pour 부었다. water. 자, 물을 퍼부었어. All over the other 모든 apes. 유형들 그러니까 위로. 모든 다른 원숭이들한테, 그죠? 네. 자, 여기 한네 마리, 다섯 마리가 있었다고 쳐봐, 그지? 다섯 마리. 우리 안에, 이 바나나. 그죠? 원숭이가 이렇게 있었지. 뚱땡이 원숭이가 이제 먹고 싶으니까 갔겠죠? 네 명한테 그냥 물을 퍼본 거야, 그죠? 삭제죠, 삭제. 자, 그 원숭이인데, 한 명이지? 바나나를 가진 원숭이는? 매우 만족했어. 당연히 만족했죠. 바나나 까먹으면서. 그리고 the other apes, 다른 원숭이들은 자 뒤에 freeze도 생각된 거겠지? 만족하지 못했어. 물이 퍼버렸는데 짜증 났죠. 자, so we 자 replace a with b잖아. A를 B로 자, 근데 요원 뭐예요? 원. 새로운 바나나. 그래, 바나나지 원숭이가 아니라. 아, 이거 여기서 틀렸는지 어디서 보는지 우진인가? 이 원을 뭔가를 잘못한 게 있어. 사과가 있어요. 밑엔가 사과. 에이프스가 애플로 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씹으러 급하게 하냐고. 씹다고 급하게 하지 말라고. 꼼꼼하게 봐야지. 자, 우리는 그 바나나를 새로운 바나나로 교체를 하고 기다렸다. 자, the bold ape. 용기 있는 원숭이가. 자, 이제 이거 원숭이 이 새끼가 쳐먹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 어떻게 한 거야?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딱 지켜봤어. 근데 왜 용기 있다고 그랬어? 자, 한번 했잖아. 물 쳐 맞았잖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대범한 애가 바나나를 한번 시도했어. 이제 바나나를 가져러 간 거야. 지금 저 볼드 에이브는 물 마시는 애중 하나예요. 그거겠죠? 그죠? 학교쌤이 이미 바나나 한번 가져간 애라고. 그럴 수도 있어. 뭐 선생님 말이 맞겠네. The bold ape니까, 아! 그 새끼네요. 그죠? The bold ape가 물한번 가져간 새끼네. 그지? 왜? 대범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딴 애들이 지금 쌍심지 키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맞네. 선생님, 이거 가리키는 대상으로도 그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여기 잘 이해해놔. 그 대범한 원숭이가 뭐냐면, 그 새끼네요. 이 새끼, 이거. 처먹은 새끼. 뭐라 그러지? 먹는 거 존나 좋아하는데 뭐라 그러지? 식탐 있는 새끼. 그죠? 돼지 새끼. 돼지 새끼가. 그 새끼가 바다를 향해 이제 또간 거야. 그죠? 그러나 뭐 하자마자 그가 움직이자마자 바나나를 향해 움직이자마자 애주선 뭐 하자마자잖아요. Yes. 자, 그는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받았다. 쳐맞았죠? 다른 에이트 원숭이들에 의해서. 자, 이제 네 마리가 얘를 이 씹으러 하면서 팬 거지, 그지? 야, 우리 물 맞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Finally, 결과적으로 그 bold apes는 자, 그 대범해가 식탐 있는 그 새끼는 포기했어. 그의 시도를, 뭐 하려는 시도, 바나나를 가지려는 시도를 이제 포기한 거야, 시도들을.
자, very pleased with our result. 아, 씨발 우리 만족한 거죠. 자, PP 콤마 조동세야, 우리 인간이야. 자, 우리의 결과에 만족을 해서, 자, 우리는 replace A with B. 두 명의 유인원, 그 두 마리의 원숭이를 두 마리의 새로운 이때 원조는 뭐예요? 원숭이죠? 네.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했어. 자, 여기 몇 명이 있었는지 말 안 했으니까 여기 이제 두 명을 이제 빼고 새로운 두 명으로 넣은 거예요. 그죠? 쌤. 어. Very pleased with our result 분석은. 분석은 뭐? PP 콤마 주어 동사. 그지? As 주어 뭐야? We. Was 식으로 we are were very pleased. 뭐 어렵지 않잖아. Being 그지? Being 하고 주어. 자, 새로운 원숭이. 자, 그리고 of course. 이거 그 과정에서가 아니라 그냥 가로치대. 물론. 했죠, of course. 당연히. 당연히. 자, 새 원숭이들은 어디를 향해 갔을까? 바나나 향해 간 거야. 얘네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니까 바나나 처먹으러 간 거죠. 즉각적으로. 그랬더니 물을 뿌릴 필요도 없었어. Instantly. 즉각적으로. 그래, 즉각적으로 그들은 이 두 명이지. 걔네들은 바로 고쳐. 그래, 바로 고쳐진 게 처맞은 거죠. 뭐에 의해서 더 알지 더 나머지 그래 어는 시다 휴식이고 더 하는 나머지 그 그룹의 나머지에 의해 고쳐진 거야. 바로 잡아진 거야. 처맞은 거죠. 얘네는 몰라. 그러니까 갔어. 그랬더니 얘 처맞은 애도 그렇고 그죠? 얘가 나갔는지 몰라. 그죠? 근데 어쨌든 얘네는 알잖아. 저거 처먹으면 물 풀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처맞은 거지. 자, 그 실험은 고온 계속됐어. 자, 뭔가 끝나는데 콤마 ing 얘도 분석이죠? 뭐 하면서 그냥 적절히 tracing 자, old apes 를 새로운 apes로 이때 once apes죠? 네. 유인원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두 명을 또 빼고 이렇게 또 얘 빼고 또 두 명 이렇게 계속 넣으면서 결국에는 지금 다 뭐만 남았어? 새로운 그래 별표들만 남았지 새로운 애들만 자, 이 새로운 애들 물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물은 안 맞은 거야? 자, 언제까지 그렇게 바꿨대요? 전체 그룹이 네. 자, 이거 문법적으로 구성대단데 BPP 안 쓰죠? 자동사니까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줬지 슈거랑 외워야 돼요? 자, 전체 그룹이 새로운 원숭이들로 구성될 때까지 계속 이걸 한 거죠. 됐지? 자, as soon as one of the apes. 자, 그 원숭이들 중에 한 명이 바나나로 가자. 네, 바나나로 가자마자 그는 바로 잡아줘서 쳐맞았어. 다른 멤버들의 위에서 그 그룹에. 자, 이제는 물이 뿌려진 게 아니라 모르고 가면은 맞은 애들 때문에 맞는 거야, 그냥. 저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물을 안 맞았어. 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주목할 만한 결과야,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여기 4. 아무 대상 안 했어. 했어?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 때문에. Because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야. 자, 이것은 아주 놀라운, 실제로 놀라운 결과였다. 왜냐면, 그 원수 중에도 누구도. 하지 않아. 그래, 노원이죠? 경험하지 않아. 자, 시제가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시제. 헤드 PP잖아. 그죠? 네. 뭐를, 실제 물로 하는 퍼니시먼트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되게 놀라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4의 의미가 그죠? 근데 과거 완료 쓰인 거잖아. 신스 어이 그거는 신스는 해부 PP랑 개념이죠. 과거부터 현재 해부 PP는 대과거부터 과거가 아니라고요. 과거 이전이지 그냥. 과거 이전에 있던 사고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대과거라고 표현하는 거야. 과거 완료라는 건 이제 대과거부터 과거 이런 개념도 있겠지. 그럴 때 신스랑 쓸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원래 그냥 헤드 PP는 과거 이전에 있었던 일을 할 때 헤드 PP를 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게 의미가 없지. 그런 거 그거 그런 시제를 나타낼 게 있지 않잖아. 얘가 뭐 동안도 아니고 때문에니까, 그죠? 됐어? 자, 그러나
그죠? 네. And yet 하면 이거야. 그러나 그들 모두는 바로 잡혔다. 바로 잡힌 게 아니라 바로 잡은 거예요 이번에. 잡았다. 자, 이거 그리고 투부 정사의 결과 기억나? 뭐뭐에서 뭐뭐하다. 자, he 불려 to be a great scientist. 그는 자라서 그 결과 뭐가 되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게 투부 정사 앞에 이렇게 네버 같은 게 붙어 온리나 네버 같은 거 붙은 결과거든요. 자, 여기 결과 밑에 해석을 보면 결과로 돼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 모두는 서로를 바로 잡아서 절대로 바나나로 가지 않게 되었다. 이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요 결과는 우리 친구들이 원래 해석을 잘 못해. 왜냐면 투부정사 맨날 뭐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만 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좀 특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투부정사의 결과라고 해놓고 혹시 알겠어? 쌤, 멘토니 계속 하다라고 고원 계속 하다. 뭐 계속 되다라고 해도 돼요. 그건 자동사니까. 뭐뭐를이 없잖아. 그치? 계속 하다. 계속 되다. 이제도 수동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는 뭐 수동 뭐 그런 대표 되면 안 되지. 됐어요? 예.